이거 먹으시죠. 우리 온영 선생님이 우리 집에는 질서나 규율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? 질서는 이미 많이 있는 것 같은데. 엄마 아빠한테 존중해주고 엄마가 먼저 먹고 우리 그다음 아빠 먹을게. 그다음에 서인이, 서준이, 서아 이렇게 먹도록 하자. 나는 손 먹어. 누가 지금 음식을 먹지? 네. 서인아, 왜 그래? 어? 혹시 서인이 보기에는 아빠가 마음에도 없는데 지금 카메라 앞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서인이 또 실망스러운 마음이 든 거야? 마음대로 생각하라지. 서인이가 말을 해줘봐. 뭐 때문에 그런지 엄마는 듣고 싶어. 서인이가 지금 이야기하기 불편하면 다음에 서인이가 기분 풀리면은 이야기해줘도 돼. 아빠 기다릴게. 서열이라는 게 무슨 뭐 야 내가 잘났어 내가 제일이야 다 꿇어 이런 서열이 아니라 이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. 근데 이 위치에 제대로 있지 않으면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요. 우리 집에 질서와 규칙이 잘 없으니까 반장을 선출할 거야. 6개월 동안 반장 역할을 하는 거지. 자, 엄마 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럼 이거 계속 붙여야 돼? 오늘 하루 붙이고 있자. 잠자기 전까지. 환경부는 꽃에 물 주기. 우리 집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. 미화부는 청소, 분리수거. 도서부 책, 책장, 책상 정리. 여기 책이랑 책상이랑 책장이 이렇게 있잖아. 책상에 책뿐만 아니라 딴 것도 다 정리해야 한단 말이야? 책상 위에 거 정리. 자, 엄마는 다 돌아다니면서 다 도와주겠습니다. 이거부터 비닐에 보내주세요. 엄마, 제대로 안 말해줬잖아. 돌아다니고 있네, 책부터. 제대로 안 말해줬잖아. 선이가 우리 집 도서관 사서라고 생각하고. 왜 도서관 사서가 책상을 정리해? 동생들 지금 청소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서 하나 얘기 좀. 아프다고, 왜 자꾸 찔러? 아! 우리가 지금 규칙과 규율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서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인이 뜻대로 다 들어줄 순 없어. 응? 지금 통찰러고. 서인아, 말. 어떻게 하는,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? 라고 물어보는 거야. 짜증내는 거 아니고 가르치는 거야.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.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. 말. 서인아, 엄마한테 지라고 하지 마. 엄마한테 지라고 한 거는 사과해. 왜 나한테는 환불하고 왜 나는 엄마한테 환불하면 안 되는데. 엄마 아빠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제 가르칠 거야. 하나하나 가르칠 거야. 함부로 욕하고 화내는 거 안 된다는 거 가르칠 거고 너가 화난다고 엄마한테 지라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 가르칠 거야. 예의 없이 해서 행동해서 말해서 미안해라고 하면 돼.